안녕하세요. 부양남 오뽕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지금 점심시간이 막 지나고, 점심 식사 마치고 바로 앉습니까? 저희 또 판매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는 단봉 그 카프리스 그 해가지고 팔았지만 오늘은 단봉 아 단봉이 다 어제 단봉 팔았고 오늘은 프리밀리엄 보춘석고 요걸 지금 향이 엄청나게 아니습니까? 피고 지금이 꽃이 막 피는 시기라 가지고 지금 오늘 구매하셔 가지고 토요일 날 받으시면은 아주 멋진 향을 전해질 겁니다. 요 앞에는 이게 피든 아이들은 전시회 때, 창원 전시회 때 피든 아이들을 지고 요쪽에 지금 따로 이제 나오고 요쪽에 아마 두 몸이었는 모양입니다. 두 몸이라 가지고 하나를 요렇게 지금 요기에는 지금 꽃망울을 이렇게 많이 맺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대공이 조금 길면은 아니십니까? 그게 많이 나오고. 보춘이나 일반 덴드로비움을 잘 기르려고 하는 것 같으면은 이런 초봄에는 꽃이 지고 신화가 어느 정도 아니습니까? 한 4, 5cm 정도 자랄 때까지 아니습니까? 물을 주시면 안 돼요. 물을 주면은 신화가 뿌리를 못 내리고 그냥 그대로 골뱅이 들어가지고 그냥 막 차분 물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이제 닦고 나면은 요 애들이 뿌리 내림을 못하고 아니었습니까? 막 그냥 비리비리 하다가 아니었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되도록이면은 이게 뒤에 한 줄기가 말라 들어가도 아니었습니까? 그냥 물을 주지 말고 한번 기다려 봐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신화들도 많이 나고 발부도 아주 튼튼해지고 아니습니까? 내년에 꽃도 많이 달고 이래가 쭉 하면서 한 6월 한 중순부터 이제 물을 많이 주시면 돼요. 6월 중순부터 물을 많이 주시고 되도록이면은 보면은 바깥에 비가 오면은 비 오는 날만 물을 줘 보세요. 좋으면은 분명히 아니습니까? 효과 있을 겁니다. 뭐 제가 내리는 답은 정답은 뭐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니습니까? 뭐 좋을 거고 굳이 아니습니까? 제가 정답이라고 뭐는 생각지 마시고 각자 가정의 환경에 맞게끔 잘 기르는 게 최고의 정답입니다. 그리고 저는 잠깐 아니습니까? 이때까지 제가 키웠던 방법에 대해서 노하우를 공개를 해드리는 거죠. 꼭 제가 기르는 방법이 100%다 정답이라는 거는 그런 거는 저희들은 뭐 이래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있습니까? 제가 조금씩 기르는데 있습니까? 도움을 주는 것뿐이지, 어느 정도 각자 집에서, 각자 이제 이래가 구독자님 댁에서 욕을 한개한개 아니십니까? 이래가지고 그 집에서 맞게끔 아니십니까? 그렇게 이제 해 가야, 이게 이제 내가 기르는 식물, 반려식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게 궁금증이 있으시면은 저희들한테 이래가지고 톡이나 문자로 주시면 성실히 제가 답 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자주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보시면은 요 지금 막 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피는 게 제가 지금 딱 피기 때문에 있으면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보내는 거예요. 보내기 때문에 어제 이제 제가 처음 방송을 하면서 약간 혼돈이 있었습니다. 혼돈이 있었기는 오늘은 만약에 유튜브 상으로 댓글을 안 달면은 아니면 무효 처리를 하겠습니다. 무효 처리를 하고 그냥 이래 가지고 그 댓글에다가 했습니까? 그죠? 댓글에다가 몇번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해주고 아니었습니까? 이제 몇번 샀다고 해가지고 몇번 구매했다고 아니었습니까? 저희들한테 문자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들이 혼돈이 안 나는데 오늘 저희들이 어제 단봉 팔한 거 아니었습니까? 저거 이제 판매 그 보내려고 그러는 거 보면은 굉장히 아니었습니까? 아마 이게 혼돈이 있을 거예요. 착오도 아마 있을 거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금 미리 당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매하실 때 유튜브에 댓글이 없으면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무효기 때문에 댓글을 안 했습니까? 댓글을 단 위주 그그그 위로 그 위주로 분양을 바로 꺼내드리겠습니다. 꺼내드리기 때문에 무조건 댓글을 다셔야 됩니다. 댓글을 다시고
아무튼 뭐 예쁜 곳 보시고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에 이게 4만 원 이래 붙어가 있다 아닙니까? 4만 원, 25,000원씩 뭐 이렇게 붙어가 있는데 7만 원 미만 이래가 금액을 들어가시는 분들은 7만 원 미만 금액을 들어가시는 분은 택배비 5,000원 추가를 해가지고 보내주셔야 돼요. 4만 원이면은 예를 들어서 4만 원이면 45,000원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셔야 됩니다. 7만 원 미만은 무조건 택배비 이제 본인 부담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나눌 원칙 이제 저렴하게 원종을 저렴하게 요즘은 교배정도 하나 있으면 5만 원씩 이렇게 파는데 오늘 저희들은 이 원종이 원종을 이래가지고 요 가격에 팔기 때문에 뭐 저희들은 뭐 택배비는 저희들을 부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 같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한개한개 이제 설명해 가면서 꽃 상품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야, 꽃, 이거, 이분, 이거 사시는 분은, 막, 진짜 아니십니까? 뭐. 제가 애지중지하고 길렀던 건데, 자, 지금부터 판매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1번은 목부. 목부고 1번은 이게 꽃이 지금은 이제 오늘부터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피는데 신화가 3개예요. 지난해에 뿌려졌던 그 앞년에 뿌려졌던 걸 이래 붙여 가지고 올해 이제 신화를 많이 붙였습니다. 신화가 3개 놓을 거고 올해 지난해 3개 놓을 거예요. 꽃은 하나, 둘, 셋, 넷. 6개 달았습니다. 6개 달고 1번은 4만 원입니다. 1번 가격 4만 원. 이게 참고로 저희 집에서는 이게 유목 아니면 티끌목을 아예 지난해에 아니십니까? 이래가지고 소비 그 구독자님 곁에 가셔가지고 천년만년 가지 아니십니까? 그 반려식물이 되라고 아예 좋은 자료를 부양하면은 뭐 최고로 좋은 재료를 쓰는 거 아니에요? 이게 티끌목이에요. 티끌목을 해가지고 요렇게 여기에 보시면은 그 상포도 다 붙어 있습니다. 그 이래가지고, 다 붙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저희들이 뭐, 한개 뭐, 속일래 속일 수가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십니까? 저희들 항상 믿듯이 아니십니까? 끝까지 이제 잘 믿어주시면 돼요. 저희들은 항상 최고로 좋은 상품만 이래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그러고, 2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번이, 제가 봤을 때 꽃이 하나, 잠깐 한번 만져보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개 정도 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열두 개인데, 다음에 내년쯤, 내년, 어, 그 전진촉, 어, 그 신화촉은 두 촉입니다. 두 촉이고, 3번은 6만 원입니다. 3번. 3번이 아니고, 잠깐만요. 3번이 아니고, 3번은 6만 원입니다. 3번은 6만이고, 2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번 전진이 두 개인데, 요것도 지금 이제 꽃이 피고 있습니다. 요거는 꽃이 한 20개 정도 붙을 거, 20개? 한 20개는 아니고, 15개 정도 붙을 예정이에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18개, 지금 현재 18개 붙을 예정이에요. 2번은 9만 원입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4번 해보겠습니다. 4번은 꽃이 아쉽게도 두 송인데, 전진이 아주 튼실하게 아니십니까? 그죠? 이래가지고 지금 두개 나왔습니다. 꽃은 3개에 3송이 달것 같습니다. 3송이 달는데, 4번은 4만 원입니다. 요것도 유목에 붙었습니다. 요것도 4만 원 입금하실 때 4만 5천 원을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3번 있고, 그 다음에, 4번 했죠. 5번이 12만 원인데, 요거는 두 종류가 들었습니다. 이거는, 두 종류가 들었는데, 이것도 진짜 정말 안 쓰면 좋은 제품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요것도 쳐다보면은, 여기에 전진이 한번 보이시죠? 전진이 몇개 나오나? 요거는 라오스, 이제, 일명 계란 노란자라고 하는 거,
나우스라는 거예요. 그거는 올해는 꽃이는 피지는 않는데 요 종자가 많이 들어가서 하나 종자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정도 들어가고 여기에 불이 물려면 꽃대가 이래 가지고 뭐 한 대, 두 대, 세 대 늘어오는데 요거는 이게 꽃대가 꽃대를 많이 맺었습니다. 요것도 요것도 많이 맺었기 때문에 요거는 가격이 12만 원입니다. 12만 원. 요 아이가 그 5번입니다. 5번. 6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6번은 완전히 작품입니다. 6번은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거는 오래 묵은 동이에요. 이게 신화가 많이 난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열 개, 열한 개. 신화가 지금 현재 신화가 보이는 것만 11개 나고 있습니다. 11개 나오고 있고 꽃이 여기에서 보는 데서 거의 뭐 두 번째로 많이 달았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달았고 요 아이는 제가 한 20년 정도 길른 거예요. 20년 정도 길러가지고 6번은 20만원. 6번은 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7번. 7번은 이게 꽃대 두 개에서 신화도 두 개. 지금 이거 꽃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꽃봉오리로 이래가지고 한 개, 꽃봉오리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여덟 개 붙었습니다. 여덟 송이 붙어가지고 요거는 6만 5천 원이요. 6만 5천 원. 8번. 8번은, 진짜 이게 꽃 핵으로 많이 붙었습니다. 8번은. 8번 20만 원인데 지금 꽃이 한결같이 동시에 아마 필 것 같아요. 8번은 쭉 한번 봐보세요. 꽃부터 한번 봐보세요. 여기부터 쭉 타고 늘어오죠. 여기 한번 봐보세요. 꽃 엄청나게 많이 붙었습니다. 그죠? 양쪽으로 이렇게 가지, 여우 가지 아니죠. 완전히 요거는 꽃비에요. 꽃비가 쏟아지는 것 때문에 뭐 아시겠죠, 그죠? 요거는 20만원입니다. 요거는 굴피입니다. 굴피, 그죠? 9번. 9번은 이게 한 척이라 가지고 꽃 세 송이 달았습니다. 요거는 9번은 2만 5천원입니다. 9번은 2만 5천원이고, 그 다음에 10번. 10번도 이래 가지고 이게 2만 5천원이에요. 두 송이, 꽃 두 송이 달하고 2만 5천원. 11번. 11번은 꽃 세 송이 달았습니다. 11번은 분촉이에요. 분촉이란 또 토분이에요. 토분이기 때문에, 2만 5천인데 꽃 세 송이 달았습니다. 요것도 가시 가지고 바로 아마 꽃 필 거예요. 요런 아이들은 되도록이면 아니겠습니까? 그죠? 밑에 저면으로 요만큼이라가 종이금 한 반컵 정도 물을 담가 놔면 아니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빨아갈 만큼 빨아갑니다. 요거는 꽃이 다 지고 나서 신화가 한 4cm, 5cm 정도 자라고 나면 물을 주세요. 물을 주의 아니겠습니까? 얘들이 안 망가집니다. 안 망가지기 때문에 그 좀 좀 꼭 하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7만원 미만 하시는 분들은 택배비를 5천 원을 더 입금 같이 해가지고 보내주셔야 됩니다.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는, 12번으로 가겠습니다. 12번. 요것도, 부작이에요. 부작인데, 유목 부작인데, 요거는, 3만 5천 원. 12번은 3만 5천 원. 여기에, 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달았습니다. 13번도, 3만 5천 원. 요것도 이제 여기는 신화가 아니었으면 두 개가 들어가지고 3만 5천 원. 그죠? 요것도 꽃 두 송이, 세 송이 달았습니다. 세 송이 달았는데 요쪽에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 요것도 조금 있으면은 아마 희미가 있을 거예요. 요쪽에 반대편에도. 13번은 3만 5천 원이요. 14번도 유목이에요. 유목, 티끄목인데 요것도 꽃대, 전진 두 개를 해가지고 꽃이 아니었으면 다섯 개 붙었습니다. 요것도 5만 원이에요. 이게 유목에 해놔나면은 물을 아니었으면 여름에 마음껏 주셔도 괜찮습니다. 물을 자주 주셔가지고, 영양 조금 주셔가지고 크게 기르면은 내년 아니었습니까? 30, 40 늘어집니다. 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래가지고 잘 길러가지고 내년에 아니었으면 올해 종자 구한다는 셈 치고 내년에 잘 기르시면 됩니다. 15번도 이래가지고 꽃도 안 있으면 내송이 전진이 안 있으면 여기에 부작을 보면은 요것도 안 있습니까? 똑같은 안 있습니까? 해가지고 15번도 5만 원이에요. 16번
16번은 조금 아니습니까? 이게 우리가 그거하고는 조금 틀린 종이에요. 틀린 종이라 가지고 같은 극인데 요거는 조금 꽃 화색이 진한 건데 요거는 세 줄이 달았습니다. 꽃 많이 붙었습니다. 요거 보시면은 그죠? 거의 이제 향간에 말씀드리는 것 보면은 잔 오렌스텐 비슷하게 아니습니까? 그렇게 피는 아이인데 16번은 가격이 65,000원이에요. 65,000원인데 요걸 해가지고 요거는 뭐 이게 완전히 요것도 거제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17번 이거는 정말 아니습니까? 제가 요것도 초대에 내가 화분 살 돈이 없어가지고 코코넛 이래 좀 그릇을 주어가지고 축제 때 아니습니까? 코코넛 여기 붙인 거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이기 때문에 요것도 꽃을 집에서 이래가지고 참 기르려 그러는 것 보면은 내가 취미를 기르려는 것 보면 굉장히 좋아요. 이게 신화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한 열한 개 정도 나옵니다. 신화가 열한 개 정도 나오고 꽃이 정말 탐스럽게 다다다다 붙었습니다. 올해 가셔가지고 뒤에 조금 아니습니까? 퇴비 주시고 건강하게 기르면 아니습니까? 굉장히 잘 자랄 것 같아요. 17번은 20만원입니다. 참고로 이래가지고 요걸 잘 보시고 아니습니까 해가지고 구매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만원 미만은 그 구입했을 때 아니습니까 나중에 구입했을 때 택배비 5,000원을 동봉을 같이 송금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유튜브 댓글에 우선순위로 댓글을 먼저 다시는 분한테 아니습니까? 먼저 갑니다. 저희들한테 문자 주고 전화 주고 아니습니까? 이러는 것도 저희들이 혼돈이 와서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저 유튜브에 댓글을 먼저 남겨줘가지고 뭐 찜이라도 하고 이래가지고 1번 찜 해가지고 나중에 아니습니까? 이제 송금하면서 아니습니까? 저희들하고 문자를 해가지고 송금하면서 그렇게 해줘야 저희들이 헷갈리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헷갈려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오늘 택배 보낼 때 좀 꽤나 고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또 내일도 아니습니까? 더 예쁜 꽃들 아니습니까? 또 선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잠깐 내일 이제 또 선을 보이는 꽃들은 또 요거하고 비슷한 아니습니까? 이제 백악석국이라고 잠깐만 보여드 한 송이 정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는 아이가 갈 거예요. 내일은 노란 안에 노란색이 들어간 거를 갈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또 내일 또 더 좋은 아니습니까? 그죠? 영상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많이 많이 구매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